안녕하세요. 사찰 벽화에 얽힌 이야기 하세빈입니다. 사찰 벽화에 얽힌 이야기에 소개될 첫 번째 사찰은 삼보 사찰 중 하나인 법보 사찰 해인사에 그려져 있는 많은 벽화들 중 대적광전에 그려져 있는 벽화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불교의 네 가지 사물 중 수중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의 모거와 관련된 벽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 벽화에 숨겨져 있는 불교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큰 스님 아래에 아주 말썽장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행은 하지 않고 온갖 엉뚱한 일만 저지르며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다 젊은 나이에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 업보로 인해 등에 나무가 심어진 상태로 물고기로 태어났습니다. 등에 난 나무로 인해 많은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벽화에는 스승과 나무가 심어진 물고기 상태로 태어난 제자의 만남이 그려져 있는데요. 스승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갈 때 한 마리의 물고기가 바다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다 선정에 잠겨 물고기의 전생을 살펴보니 병들어 일찍 죽은 자기 제자가 과보로 고통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가엽게 생각한 스승은 수륙천도제를 베풀어 고기의 몸을 벗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스승의 꿈에 나타난 제자는 스승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으로 발심하여 공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있는 나무를 뽑아 물고기 모양으로 다듬어 부처님 앞에 두고 다른 수행자에게 경각심을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백장청규에 의하면 물고기는 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나무로 만들어 걸어두고 두드림으로써 수행자의 졸음을 쫓고 흐트러진 마음을 경책한다고 하였으며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 벽화에 얽힌 이야기, 법보 사찰 해인사 대적광전에 그려진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의 모거와 관련된 벽화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찰 벽화를 통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와 의미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연인, 아이와 함께 사찰에 나들이 갈 때 가볍고 쉽게 옛날 이야기처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